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돌아온 아이스, 이 아이슬이 엔딩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이슬 세 번째 엔딩으로 포탈 엔딩을 볼 겁니다. 요번에는 좀 얘기가 길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요번에도 특공대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어떠한 무인도 같은 섬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채팅을 3번 이상 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채팅을 웬만하면 치지 말고 조용히 가는 걸로 해요. 무슨 또 상황이 터졌다고 무전을 하네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위치가 좀 바뀌었어. 뺑 뺑. 저 무기라도 좀 주고 갔으면 참 편했을 텐데, 그쵸? 가봅시다. 포탈 엔딩으로. 포탈 엔딩. 자, 처음 시작해서 또 오른쪽으로 달려줍시다. 웬만하면 귀신은 오늘 건드리기 싫기 때문에 귀신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쭉 가기로 해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나와가지고 배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지고 발전소로 가야 됩니다. 진짜 이 밀림만 보면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고 저 귀신도 저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 보이죠? 저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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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번에 우리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같이 저랑 탈출맵을 즐기도록 배웠습니다. 말끔히 잘 끝내야 될 텐데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 제발 하고 싶다. 오른쪽 해변을 쭉 달아가면 발전소가 나옵니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귀신들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는 무인도다 보니까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우리 외에는 저 경찰들 군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군인들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죠. 저희 혼자 저희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가볍게 올라가주고 발전소가 보이겠죠?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발전소의 위치 그리고 발전소의 전력 올라가는 게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일단 발전소를 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퓨즈를 먹어야 되는데 그 퓨즈는 발전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이는 초소에 있습니다. 초소. 내가 먼저 아이템을 좀 먹어볼게요. 초소에 있는 아이템 속 네. 퓨즈를 집어들고 나와서 설치가 잘 안되네요. 이거를 경락고가 아니고 엄망대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밑에. 자, 그러면 바로 전망대로 가죠. 여기서 이 아이슬에서 말하는 전망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망대와 조금 다릅니다. 높은...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누가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귀신이 날 잡으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네요. 이번 밤에 오기 전에 총을 먹어야겠어요. 높은 데에 있긴 한데 발전소에서 바로 위로 올라오면 천문대 같은 게 보입니다. 저 검은색 구 같은 거 보이냐요? 눈 박혀있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꼭 가야 됩니다. 꼭 따라오셔야 돼요. 저기 템이 또 맛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일단 가서 총도 먹을 수 있으면 총을 먹고 없으면 좀 힘들 수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일단 뭐라도 먹어야 돼. 여기 잘 보면 아이템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입구는 여러분들 1층에 있는데 가려져 있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잘 보면 입구가 보입니다.
여기서 아이템을 살짝 보자. 손목시계, 랜턴 좀 괜찮고요. 레이저 포인트, 식료용 권총, 손목시계 필요 없고요. 나머지 아이템 드셔도 됩니다. 열화성 투시경 나쁘지 않네요. 야간 투시경, 피조 스프레이. 일단 올라가죠. 다 아이템이 괜찮긴 한데 일단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고. 자, 저희가 여기 왜 왔냐, 바로 이 컴퓨터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 드시죠. 이거 괜찮은데. 일단 7호템은 제가 갖고 있을게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암호가 써있는데 어디에 암호가 써있냐면 링크 완료라고 되어있는 여기 보이죠? 5, 10, 13, 15, 17, 29, 30, 32. 이거를 적어야 됩니다. 어디다 적냐면 여러분들 뭐 메모장에 적어도 되고요. 잠깐만요. 저는 노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꺼내는 방법은 M을 누르고 누르시면 됩니다. M 여기 또 노트 부분에 5, 10, 50, 13, 15, 17, 13, 15, 17, 29, 32, 30, 13, 15, 17, 29, 30, 32. 다 적었습니다. 아이고, 가볼까요? 빨리 가야 돼요. 저 무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가보자, 가보자. 무기를 안 먹으면, 밤까지 무기를 안 먹으면 제가 죽을 거예요. 좀 무섭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재밌는 탈출 맵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지금은 아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 중이고요. 어? 총을 갖고 계시네요. 그걸 저를 클릭하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걸 클릭하시지 마세요. 나도 총 하나 먹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어차피 총이 많이 있긴 한데. 발전소에서 여러분들 나오시면 이 다리를 건너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올라가야 되냐면 위에 정상에 또 다른 발전소 비스무리한 위치가 보일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좀 찾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올라가다 보면 그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 떨어지시면 다시 올라오시면 되고요. 전봇대 보이는 위치로, 그러니까 전봇대 맨 위에 있는 데가 우리 목적지입니다. 전봇대를 위치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야, 근데 뭐 날씨는 좋은데 사람은 없네. 지금 저희 실제 나이는, 아 실제 나이래, 실제 날씨는 비가 오고 있거든요. 저기 보이죠? 전선줄, 전신주가 보이죠? 저거를 따라가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 목적지가 보입니다. 목적지는 바로 여기서 아주 귀한 아이템을 저희가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밤이 올 것 같네요. 총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빠르게 할게요. 귀신이 보고 있다고 느끼면 총을, 그 귀신을 보고 있다고 느낀 사람만 총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귀신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전데 제가 지금 총이 없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총이 있긴 한데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전신주 위로 다 올라왔고 그러면 이런 데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바로 임시 변통의 망토가 아니고 권한 우회 장비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번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8821. 자, 갑시다. 잘 외우셨죠? 자, 이쪽으로 갑시다. 오! 오, 진짜 놀랐어요. 자, 내려가고 쭉 내려가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바로 제가 내려온 방향으로 여러분들 내려오시다 보면은
보트 선착장 같은 게 보여요. 쭉 내려가면 됩니다. 이런 돌이 보인다면 여러분들 잘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총을 먹어야겠어요. 아무래도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난 죽기 싫은데. 선착장으로 빨리 내려가자. 님 빨리 오셈, 빨리 오셈. 저 죽을지도 모름. 빨리 내려가서 총을 먹어야 돼. 연구실에 가면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포탈이 있는데 그 주변에 총이 또 많아요. 자, 이러면 보트 선착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를 열심히 보셨다면 보트 엔딩이 또 있거든요. 보트 엔딩을 탔던 곳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아주 재미난 숨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땅굴 같은 게 있어요. 내려오세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 권한 우회 장비로 문을 열 수도 있겠지만 이미 파워가 들어갔으니까 아까 나온 번호 8821을 외쳐줍니다. 8821. 그러면 문이 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걸어가죠. 여기 무슨 그 러스트 아니구나, 포레스트에 나오는 맵 같은. 여러분 포레스트 해보셨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미안한데. 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함정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면서 확인을 좀 하시면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보안카드 2레벨 얻었네요. 딱히 무기는 없다. 일단 가보자. 일단 함정은 없었고요. 일단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Get it, get it. 바로 내려가. 내 불도 켜드릴게. 그냥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맨 밑에까지. 그리고 여기 함정이 없네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들어가자마자 중간쯤 가면은 하수도라고 해야 되나? 통풍관이 보여요. 통풍관은 정확히 15번 정도 클릭을 해야 돼요. 자, 들어오시죠. 안 그러면 탈출을 못해요. 자, 여기 바로 위에 보이는 통풍관을 15번 클릭해야 됩니다.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빨리 클릭해, 빨리 클릭해. 15번. 여기 레이저가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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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왜 클릭 안 해? 점프. 제가 간과했습니다. 시청자를 조금 더 데리고 가죠. 광클에 이번엔 살아남아야 돼. 안 돼. 안 돼. 광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뛰어. 살았다. 와. 드디어. 2차 시도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네, 좀 내려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비한테 죽는 것 봐. 안 돼. 쏴. 자, 일단은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되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있는 장소로 들어갑시다. 왜 여기를 들어가냐, 여기에 꼭 갈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보안을 해제할 수 있어가지고 좀 비켜주실래요? 클릭이 안 되거든요. 뭔 소리야? 왜 클릭이 안 되냐? 엥? 어떻게든 잘 되네요. 자,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거는 왼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에다 맞춰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공식이 있긴 한데요. 좀 까다로워가지고요. 그냥 막 찍다 보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막 찍다가 이건 것 같아 이럴 때 딱 하시면 돼요. 번호 하나를 더 알려줬어. 오케이, 됐다. 아, 좀 힘들었다. 아, 여기 들어와서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보안이 꺼져요. 에이, 권한 우회 장비가 있는 친구들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다 내려온지 보고. 그리고 여기 이 문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데요,
우리가 권한을 풀어가지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자, 여기 뭐 유리를 맞추면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원두 소통 하나 먹어야겠다. 자, 다음번 가시죠. 여기는 보안을 해제 안 했으면 그 터렛이 있거든요. 지금은 보안 해제해서 괜찮을 거예요. 여기도 맛있는 아이템 있으면 드시면 돼요. 프로토타입 고글 있다. 제일 좋은 고글이죠. 일단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 줍니다. 네,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없죠, 없죠? 함정 없죠? 자, 처음에는 좀비들 3마리 나오는데, 좀비들을 맞춰줍시다. 그니까. 그 다음에 게이트 04로 가줘요. 나른한 느낌이 든대. 일단 시간이라도 좀 투자하자. 게이트 04에 있는 것도 게이트 컨트롤을 열어줘야 돼요. 이것도 랜덤인데 그래도 아깝다 좀 쉽다. 오케이, 됐다. 풀었다 풀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자고 나서 얘기할게요. 2일차 사냥. 자, 이거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 말씀드릴게요. 저는 문 01 여기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나머지 번호도 있지만 일단 요걸 클릭해주고요. 자, 요거 빨간색은 0, 파란색은 6, 초록색은 5입니다. 자, 이거를 듣고 초록색 두 번, 파란색 한 번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숫자만큼 더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두 번이 나왔잖아요. 5 더하기 5,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6 해서 16. 그러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가줍시다. 오케이, 나갔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 게이트를 열었죠? 게이트 1을 열었죠? 게이트 1로 가줘야 돼요. 여기 왼쪽에 버튼이 있어요. 짜잔. 그 다음에 A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앞에 좀비가 또 뜰 수도 있으니까 총 들어주고. 어, 여기 함정은 아니네요. 의료키트 있다. 먹어주자.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함정을 해제 안 하신 분들은 함정을 해제하시길 바래요. 뭐 여기는 다 괜찮네요. 여기도 함정은 딱히 없고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뭘 하냐, 아이템이 뭔지도 살짝 봐주고. 전투 소통 있네요. 여기 분홍색 버튼을 눌러줍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끝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일단 나가줍시다. 나가시는 동안 여기 보면 좀비 한 마리가 나올 거예요. 그 친구를 멋있게 한 발 쏴줍시다. 쏴주자. 좀비 쏴버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일단 뛰어. 죽을 순 없어. 저 좀비 왜 안 죽냐? 오우. 폭탄 해제 안 했으면 터질 뻔.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진짜? 사람 한 명 죽였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수류탄 갖고 있자. 일단 내가 먼저 하면 된다. 아까 여러분들 급하게 코드 노트 적은 게 있거든요? 7, 18, 7, 8, 12, 18이겠죠? 7, 8, 12, 18, 30, 30이었죠? 30, 31, 33. 아닌가요? 31, 30, 33. 30, 31, 33. 7, 8. 어? 12, 18구는 아닌데?
7, 8, 12, 18, 21. 7, 8, 10, 12, 18, 21. 7, 8, 12, 18, 21. 오케이, 열린 것 같아. 아까 그 좀비 왔을까? 포털은 열려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뭐 하고 있냐? 무섭게. 포털은 열리고 있거든요? 일단 안전해. 장전한 탄약이 없대. 버려. 빨리 틀어줘. 포털 오프닝 중이래요. 열고 있어. 오케이 텐드. 내가 그냥 갈 수 없지. 얘들아 내가 너희 복수하고 올게. 아까 그 좀비 어디 갔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졌나? 준비 어디 갔죠? 잘 모르겠네요. 그냥 탈출하죠. 심심하니까 이거 하나 던져볼까요? 던져. 뚜루땅이다. 통로 B 터렛을 맞췄다고요? 진짜? 네, 터지는 효과는 별로 없네요. 탈출이다. 탈출? 우리는 성공적으로 반대편으로 나왔다. 결국 우리는 동굴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걸어서 사막으로 빠져나갔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돌아온 거지? 오잉.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로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하는 엔딩이나 아니면 탈출 맵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플레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여러분들 빠이 빠이.